이제 통증이라고 하면 통증이 성인 10명 중에 한 명꼴로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라는 네. 이제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통증이라는 게 네. 그냥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건지 왜 찾아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통증을 보는 이제 의사들의 관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뼈가 이상이 있어서 생긴다. 신경외과 선생님은 신경이 통증의학과 선생님은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이 체액의 변화라든지 여러 염증이라든지 이래서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통증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전기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전기 생리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치료 접근을 하고 있는 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세포는 이제 우리 몸의 세포는 보통 30조개에서 60조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세포에 전기가 안 통하면 세포는 죽어요. 그래서 세포는 항상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끔 돼 있고 네. 그걸 생산하는 데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여기 이제 세포 속에 보시면 빨간 거 분홍색 쪼글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미토콘드리아인데 네.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세포막에 저장을 해요. 근데 이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세포가 방전이 돼서 이제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 생산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가 방전이 되고 세포가 방전이 되면 순환이 안 돼요. 네. 미세 순환이 안 되니까 림프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 피 말고 네. 피의 양이 4배 내지 5배 되는 체액을 림프라고 해요. 림프 관 안에 있는 건 림프, 그다음에 림프 바깥에 있는 건 세포 외액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진물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림프인데 림프가 모든 쓰레기를 치워주고 그다음에 피 혈관이 닿지 않는 혈액이 닿지 않는 곳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런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일을 하는데 그 물이 항상 맑고 쫄쫄쫄쫄 시냇물처럼 흘러서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순환이 안 되니까 세포 안이나 밖에 그 물들이 더러워져요. 찐득찐득해주고 가래침 같은 게 꽉 채이거든요. 그걸 네. 림프 찌꺼기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들어가서 아 우리가 살기 좋은 더러운 환경이구나 그러고 해서 염증이 생기게 돼요. 네. 그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발생을 전기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발생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그 림프액이 진짜 중요하네요. 림프가 굉장히 중요하고 림프는 우리 생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데 림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초보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림프에 대한 연구가 없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도 혈관 혈미가 오르면 뚜렷하게 관이 보이는데요. 네. 림프관은 어떻게 생기냐 우뭇가사리처럼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림프부종같이 난치병을 제가 전공하고 있는데 네. 그 난치병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너무 네, 이제 네. 내용에 대해서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네. 그 세포하고 통증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네, 들어볼까요? 세포는 이제 항상 이제 충전이 잘 돼 있어야 돼. 저 초록색처럼 아주 전기가 충전이 잘 돼 있어야 이제 되는데 네. 그 전기가 반쯤으로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한 10% 정도로 쭉 떨어지면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아주 생명 작용에서는 필수적인 거고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방전이 되면 못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원리가 돼요. 그리고 전기가 떨어지면 순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 막힌 거예요. 물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먹을 거 버릴 거 안 되니까는 뭐 굶어 죽죠 사람들이요. 네,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거 똑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을 배터리처럼 보고 네, 배터리입니다. 세포가 충전이 됐으면 좋은 네. 거, 방전이 되면 이제 이상이 생긴다. 아, 통증이 생긴다라고 네, 네,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조금 방전이 됐구나라고 네. 느낄 수 있게 우리 몸에 어떤 이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이제 일단은 이제 충전과 방전의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그 이제 그 방전이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통증이에요. 네, 통증이 이제 가장 먼저 경고음으로 보내주고 그다음 네. 만성 피로, 그다음에 이제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여기저기가 쑤신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피부 트러블이 있다든지 여성들 같으면 생리불순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은 시력이 잘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방전된 그러한 그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두통이라 네.
우울이라던가 불면증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뭐 이런 이명 것들이 같은 거 뭐 다 이명 같은 거. 예, 예. 뭔 소리 나는 게 이명이잖아요. 굉장히 좀 다양하긴 하지만 좀 많은 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겪고 있는 증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몸의 세포 종류가 256가지거든요. 눈세포, 코세포, 입세포, 피부세포, 뼈세포 뭐 그다음에 위장, 대장, 소장 이게 저기 뭐 오장 육부 세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256가지 세포인데 똑같이 다 전기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전기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타고 태어난 체질이 약한 데부터 빵빵 터져갖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타나는 곳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모두에게 세포가 방전이 된 문제가 생기네요. 전기가 떨어진 거예요. 나타나는 게 경상도일 수도 있고 전라도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고 서울 투표시일 수도 있고 청와대일 수도 있고 막 이런데요. 그게 떨어지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포를 충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충전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네, 충전기를 갖다 꽂으면 충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충전을 이렇게 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렇게 충전을 해주면 이제 세포가 충전이 돼요. 충전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 충전 원리는 우리 그 배터리 충전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충전이 돼서 우리 세포가 충전이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잖아요. 충전기를 꽂으면 이제 충전이 된다라는 걸 아는데 우리 몸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몸을 충전을 시키죠? 아, 그건 이제 충전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전 기계가 있어서 우리 몸은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기 프로그 꽂듯이. 그러니까 특수하게 만든 이 세포 충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쭉 대면 그게 피부를 통해서 쭉 전기가 들어가요. 지금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림프 찌꺼기부터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아, 림프 찌꺼기요. 림프 찌꺼기는 어떤 작용을 통해서 림프 찌꺼기는 순환이 될까요? 어디 있더라? 림프 찌꺼기는 이제 그 순환이 안 돼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네. 순환이 안 되는데 림프 찌꺼기는 그 저기 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면 확대하면은 이 둥둥섬이에요. 세포들이. 세포가 있고 그 사이에 물이 흐르는데 그게 림프액인데 그 림프액이 더러워진 거야. 가래침처럼 끈적끈적해진 건데 그것이 이제 꽉 차 있으면은 전기가 안 통해요. 절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림프 찌꺼기는 절연 작용이 있으니까 더 순환이 안 되고 그다음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죽게 되죠. 방전을 더 시키는 거라 만병의 근원은 림프 찌꺼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림프 찌꺼기가 잘 생기는 게 이제 진통제, 소염제 이런 약물을 계속 먹은 게 독이거든요. 차단시키는 거라서 림프 찌꺼기 훨씬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통증 치료한다고 주사 놓는 그 뼈 주사 있어요.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이거는 뭐 놓으면은 거기 세포는 다 이제 림프 찌꺼기에 떡으로 떡지게 되죠. 굉장히 많이 주고 그리고 호르몬제, 항암제, 면역 억제제, 항생제, 항이 모든 약은 림프 찌꺼기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약. 그러니까 저는 오면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진통제, 소염제 무조건 다 끊으세요. 그러나 대사질환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드시는데 웬만한 약은 전부 다 쥐약입니다.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당신의 건강을 해롭게 하고 위장장애 생기고 신장장애 생기고 그다음에 옛날엔 그런 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귀가 먹어요. 약을 먹었는데요? 네, 모든 약은 독이기 때문에 다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뭐에 좋다 하면서 하고 또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 약은 다 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 필수 약통에다가 약 차곡차곡 넣어두잖아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약은 2주일 이상 먹으면 안 되고요. 2주 이상 먹으면 안 되고. 진통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사질환요. 혈압약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당뇨 같은 거, 통풍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꼭 필요한 약 아니면 다 끊어버리세요. 그건 다 독이에요. 낭비예요. 시간 낭비, 뭐 돈 낭비, 모든 쓸데없는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 세포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포에 림프 찌꺼기를 잔뜩 만들어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할머니들 보면은 이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저 병원 아침에 보면 약을 그냥 한 바가지씩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소염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럼 림프 찌꺼기가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뚫고 어떻게 충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충전기를 집어넣으면은 이 림프 찌꺼기는 덩어리 가래 찐득찐득 오래되면 딱딱해갖고 이렇게 만지면 아픈데 만지면 돌덩어리 같이 굳어 있거든요. 그거를 녹이는 거예요.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기 이온 분해라고 해요. 전기 이온 분해되면서 그다음 세포가 충전이 되는 원리입니다. 아, 저렇게 이제 네, 있는 찌꺼기들이 다 쪼개지면서 잘게 깨뜨려 갖고 이온 분해시켜서 소변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통증을 이제 이렇게 치료를 네, 할 때 네, 전기로 이제 세포를 충전을 하고 네, 우리의 네, 통증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그냥 충전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요. 네. 제일 아픈 데를 찾아갖고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전기 자극을 하면 저렇게 이제 갖다가 기계를 대면 찌릿찌릿하면서 이 전기가 모자란 데는 전기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전기가 꽉 찬 데는 안 가고. 그죠? 아. 그럼 거기 전기 흘러갈 때 찌릿찌릿한 게 네, 전기 고문 받는 것 같다고 그래요. 찌릿찌릿하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조금만 참으면 충전이 되면 금방 안 아파지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그냥 갖다 대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이제 전기 이 충전기의 진단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아픈 데는 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아파요. 건강한 곳은 그렇죠. 괜찮고. 그렇죠. 왜냐하면 핸드폰 뭐 10시간 한다고 120% 충전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가 최대죠. 근데 우리가 충전할 때는 10% 뭐 이럴 때 충전하잖아요. 그죠? 적었을 때. 네.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데가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팔뚝이 아픔. 그러면 여기 딱 대면 전기가 모자라니까 전기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들어갈 때 약간 찌릿거려요. 예. 그런 현상을 이 통전통이라고 하는데 통증 유발점을 찾는 게 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나쁜데 본인이 여기가 아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통증 유발점 개념인데 여기를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대보면 완전 충전이 돼 있어서 이상은 없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갖고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안 아파 또. 실제로 환자들이 느낄 네, 때는 손이 아픈데 네, 네, 거기가 네, 통증을 유발하는 점이 아닐 수가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명의들이 그런 걸 잘 찾는데 네, 통증 유발점을 잘 찾아서 원인이 된 데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다리 발바닥이 딥다 아파요. 네. 딥다 아픈데 실제로 발바닥만 치료하면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안 난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통증 유발점 개념도 이렇게 많아요. 이 빨간 네, 점들이 이 통증 유발점들이 많은 근데 그걸 잘 찾아갖고 유발되는데 실제로는 안 아프니까 못 찾잖아요. 근데 이 기계로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대면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그럼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분은 발바닥에 통증점이 네, 있을 수도 있고 유발점이 발바닥 다른 자체가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이 발바닥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꼬리뼈에 네, 문제가 있어요. 꼬리뼈에. 네, 제 경험상으로는 그거를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발바닥 아픈데 발바닥만 디립다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안 낫는 거죠. 안 낫죠. 그런데 꼬리뼈 치료하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은 이렇게 통증 치료를 받으실 때 일반적으로 네, 어떤 좀 치료들을 시행을 하고 있나요? 통증 치료는 뭐 인류의 역사하고 똑같이 같이 왔죠. 그중에 제일 좋은 건 엄마손이에요. 엄마 따뜻한 배로 배가 아플 때는 엄마가 와서 이렇게 문질러주잖아요. 배를. 네. 그럼 엄마의 전기가 생체 전기가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치료도 되면서 사랑의 치료도 돼요.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약손을 그러면. 문지르면은 이게 그냥 우리 심리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전달이 되는 전기 거예요? 생리학적으로는 생체 전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침 넣잖아요. 네네. 침 넣을 때 그냥 놓나요? 자동으로? 기계로 아니잖아요. 손으로 놓죠. 손으로 이렇게 침을 해서 이렇게 딱 놓잖아요. 네. 놓으면은 한의사 선생님의 전기가 환자한테 가는 거에서 어떤 한의사 선생님, 나는 하루에 10명 이상 못 봐요. 내 전기가 다 빠져요. 이게 내 기가 빠진다고 표현하죠. 전기라고는 안 하고. 나의 기를 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기를 줘서 하기 때문에 아주 명의 선생님들은 자기의 기를 집중을 해갖고 그걸 몰아서 이렇게 침을 놓을 때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인력으로 하긴 힘드니까 이제 기계로 네, 해서 이렇게 전기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빠르죠, 효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뭐 그런 치료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병원에서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하고, 도수치료하고, 체외충격파하고, 그 다음에 주사치료, 스테로이드, 뼈주사 많이 놓는데, 네, 이건 절대 반대라고 제가 그랬고요. 네. 그 다음 수술치료는 이제 도저히 뭐, 천 가지를 했을 때 안 들었을 때 하시면 되고 수술은 방법. 최후의 보루다. 그 수술에서 좋아지는 경우보다 전기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수술하고 나서 더 나빠져서 지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회복이 안 돼요. 전기가 바닥인데 거기다 칼을 대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가급적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